자,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우리의 애플리케이션을 역동적으로 만들어주는 기술인 이벤트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 이벤트는 props, state, event 이 3자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애플리케이션의 역동성을 만들기 때문에 이것들을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이 뭔지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여기에다 저는 링크를 걸 거예요. 그리고 저 링크를 클릭하면 여기 본문이 지금은 HTML로 나오는데 웰컴에 해당되는 메시지가 나오게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을 클릭하면 제가 클릭한 것에 해당되는 컨텐츠가 이 영역에 출력되게 할 거예요.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저는 여기에 링크가 아직 안 걸려 있거든요. 링크를 일단 다룰게요. subject.js에서 여기다가 링크를 이렇게 달았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요 각각의 링크에다가 이벤트를 설치할 거예요. 이번 시간 말고 다음 시간에. 그럼 링크를 클릭하면 그에 따라서 앱 컴포넌트의 스테이트가 바뀌고 그 바뀐 스테이트가 이 컨텐츠 컴포넌트의 props의 값으로 전달됨으로써 동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이 바뀌는 것을 구현하는 게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목표입니다. 아셨죠? 자, 근데 이벤트를 무턱대고 거는 거는 너무 수업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일단 저는 스테이트부터 세팅을 이번 시간에 해놓을 거예요. 자, 일단은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페이지가 웰컴 페이지인지 또는 리드, 읽기 페이지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저는 스테이트에다가 모드라고 하는 값을 줄 겁니다. 그리고 기본값으로 웰컴을 이렇게 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웰컴 상태일 때 모드가 웰컴일 때 여기 컨텐츠 영역에 표시할 텍스트도 이렇게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웰컴일 때는 타이틀은 웰컴이고요. 그리고 디스크립션은 Hello React, 콤마 이렇게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스테이트에 대해서 알아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 자, 그 리액트에서는 스테이트의 값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에 렌더 함수가 다시 호출돼요. 그리고 그 렌더 함수가 다시 호출됨에 따라서 그 렌더 함수 하위에 있는 저 컴포넌트들도 각자 렌더 함수가 있거든요? 걔들도 싹 호출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화면이 다시 그려지는 거예요. 왜냐? 이 render라고 하는 이 함수가 하는 일은 어떤 HTML을 그릴 것인가 라는 것을 결정하는 함수가 바로 저 render이거든요. 다시요. 뭐라고 했죠, 제가? React에서는 props의 값이나 state의 값이 바뀌면 해당되는 컴포넌트의 render 함수가 호출되도록 약속되어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props나 state가 바뀌면 화면이 다시 그려진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저는 이 모드의 값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컴포넌트가 만들어지는 그 렌더링 결과가 달라지게 여기에다가 조건문을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thisStateMode의 값이 자, welcome이면 어떻게 되고 그렇지 않고 thisState의 모드의 값이 read면 어떻게 된다 라고 하는 코드를 여기다가 짤 건데 저는 title은 title과 underbar title과 underbar dsc는 null, 기본적으로 없는 값이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현재 status가 mode라면
이 title의 값은 this의 state에 welcome 이 title이다. 그리고 이 title 값을 누구한테 줘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주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거 카피해서 본문은 DSC는 웰컴의 DSC 값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부분은 지금 텍스트로 되어 있는 이 부분도 우리가 언더바 DSC로 이렇게 바꿔치기 해주면 보시는 것처럼 웰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모드가 read인 경우에는 언더바 title을 어떻게 해요? this state에 컨텐츠에 저는 첫 0번째 것의 title을 일단 줄 거예요. 나중에 이거 개선해야죠. 그 다음에 DESC는 이렇게 해서 저장.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스테이트의 웰컴 값이 스테이트의 값이 웰컴이기 때문에 이 렌더가 호출됐을 때 이 부분이 실행되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자, 근데 제가 이걸 웰컴이 아니라 리드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실행되면서 결과가 요 컨텐츠가 여기에 출력될 겁니다. 해볼게요.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제가 props와 state의 값이 바뀌면 렌더가 호출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console log를 찍어볼 거예요. console log 얘는 app render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뭐 content만 한번 찍어볼게요. 여기에다가는 content render 뭐 다른 것도 해볼까요? TOC도 이건 안 따라 하셔도 돼요. TOC render 그리고 subject도 이 양 하는 거 render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콘솔을 열고요. 그리고 이 웹페이지를 리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app render가 먼저 호출됐고 subject, toc, content가 차례로 호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동적으로 app 컴포넌트가 가지고 있는 모드 값을 바뀌었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 하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기겠죠? 이 app 컴포넌트의 렌더가 다시 실행이 됩니다. 스테이트를 바꾸면 그리고 실행이 되면서 여기 밑에 있는 자식들이 다시 생성이 될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다시 생성되진 않지만 편의상 그러면 저 각각의 컴포넌트들도 렌더라고 하는 함수를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리드가 웰컴이 되면은 여기에서 이 부분으로 바뀌면서 여기 컨텐츠에 들어오는 props의 값이 바뀔 것이고 그 바뀐 props를 기반으로 해서 render라고 하는 함수가 다시 호출이 될 테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값들이 달라져서 화면이 갱신되게 되는 거죠. 해봅시다. 자, 리드를 제가 여기 있는 리드를 뭘로 바꿀 거냐 웰컴으로 바꿀게요. 엔터 쳤더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뀌었고 그리고 이렇게 app 컴포넌트 아래에 있는 모든 뭐죠? 모든 얘네가 뭐죠? 컴포넌트들이 하위 컴포넌트들이 다시 다 렌더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시간 좀 길었는데 그럼 다음 시간에 제가 지금 손으로 바꿨거든요. 뭘요? 앱의 모드를 손으로가 아니라
여기 있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앱의 모드 값을 바꿀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